버스인데요. 좌석 버스네요. 좌석 버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보겠습니다. 요 뒤쪽에서요. 요 뒤쪽에서 승객이 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신 승객. 이분 잘 보세요. 차가 이제 출발하죠? 차 빠른 급출발 아니죠? 네, 천천히 출발해서 가는데, 그런데, 어이쿠, 지금 이분 넘어지셨어요. 이분. 예. 블박전자는 앞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못 보셨어요. 자, 저분이, 다른 분들 움직임 보세요. 예. 마지막 종종 걸음으로 들어가셨죠? 여기서요. 예, 좀 빠르게 가다가, 아이쿠! 예, 그러더니, 넘어지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한칸한 칸. 다른 분들의 움직임이 있나요? 다른 분들. 저분 넘어질 때? 지금 넘어지거든요? 예. 다른 분들의 움직임은 거의 없죠. 예. 손잡이 흔들림도 보세요. 손잡이 흔들림이. 예. 어떻습니까? 이 사고, 네, 할머니께서 넘어지셨습니다. 네, 병원에 가셨고요. 또 한의원도 가셨고요. 저한테 3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왜 300만 원이냐? 그랬더니, 아, 이거 다른 사람 이 정도면 300만 원 받는데, 나 입원도 안 했잖아. 입원했으면 300만 원 이상 나올 거야. 그 300만 원 달래요. 아, 이거 보험 사기는 아니죠. 네, 저거는 이제 저 할머니가 중심 이렇게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해서 그런 게 보험 사기는 아니에요. 경찰에 사고 접수해야 될지, 보험 처리를 가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 도와주세요. 자, 아직까지는 보험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개인 돈도 나간 것도 아니고, 버스에서 돈 나간 것도 아니고요. 넘어지시는 거는 못 봤습니다. 네, 한쪽에 무선 아이폰 착용하고 있었고요. 아, 웅성거리는 소리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앉으셨대요. 아, 승객 돈으로 치료했나요? 건강보험을 했나요? 예, 왜 쓰러진 걸로 보이나요? 치료 다 마치고 영수증 토대로 청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CCTV 영상 보니까 의자에 앉으시려다가 중심 못 잡아서 팔걸이 쪽에 이렇게 부딪히고 그리고 넘어지신 걸로 보입니다. 다른 손님들과 손잡이는 큰 미동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버스 운전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습니까? 투표 시작. 버스에서는 잡아야 돼요. 버스가 그러면 다 앉은 다음에 출발해야 된다? 아이고, 그럼 언제 가요? 예, 천천히 걸으면 언제 가요? 버스 운전 잘못 있다는 분이 3분이나 계시네요. 아, 버스에서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버스에게 잘못 없다는 94%, 잘못 있다 6%인데요. 아이고, 버스 승무. 그리고 왜꼭 뒤로 가요? 이런 데다 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자리가, 빈자리 있는데, 굳이 왜 제일 뒤로 가요? 여기서 버스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자, 지금 출발하는데요. 아, 저기서요. 버스 운전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다 앉지 않았는데 왜 출발했느냐? 지금 출발하잖아요. 예, 왜 다 앉지 않는데 왜 출발했느냐? 저 뒤에까지 언제 가요? 언제? 예. 이런 경우에도 버스 운전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죠. 예,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시죠? 그럼 상대 요구에 불응하셔야죠. 내가 경찰에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난 잘못 없다 못 주겠다. 그럼 상대가 경찰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경찰은 버스에 승객이 다쳤으면 버스 운전자 무조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조사관 분들도 계세요. 그런 조사관 분이 범칙금 부과하면은 거부하고 직결심판 가야죠. 그 직결심판에서 이런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여러분들의 96%, 94%와 저는 이번 사고도 직결심판 가게 된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승객이 다친 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되겠죠. 네, 버스에서 사고 났다 그래서 버스가 모두 책임진다? 그럼 버스에서
버스가 정류장이 멈췄어요. 멈췄는데 꼬박꼬박 졸다가 콱! 그런 경우도 버스가 해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저 한문철이죠.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 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예전의 운전자 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실장, 어제 맡은 그 형사 사건 선임계하고 의견서 제출했죠?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를 곧바로 지급합니다. 타인 사망, 중대법규 위반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죠. 1644-0070 1644-007 빵!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